떨궈지거든. 떨궈가지고 백돌 쌀 때 물리주면은 흔들리지가 않아. 장량제타가 부딪히면 흔들흔들하거든. 그 물 나는 데는 재그르게를 만들어주고 바닥에. 나는 옛날에 제 아궁을 한 20cm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만들어. 주로 겨울에 불 때니까 물이 안 나니까. 그 제 아궁 20cm 만드는 높이만큼 낮춰줘버려. 아궁이를. 그럼 불이 훨씬 힘이 세지지. 각도가 세니까. 그것이 훨씬 좋더라고. 그리고 아궁이를 만들 때 보통 사람들 이렇게 만든다고. 불이 함실 아궁이가. 불이 이렇게 퍼지라고. 얼른 보면 불이 퍼지겠잖아요. 퍼지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좋다고. 자, 그림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좁아야 된다고. 좁으면은 나무를 젓더라도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첩되어야 불이 가속이 붙을 거 아니야. 좁아야. 그리고 넓은 거는 불은 직선으로 올라가면 가열로 냉습이 내려온다고. 그러면서 간열을 발생하면서 불을 흐트러보고 힘을 얻게 만든다고. 오히려 좁혀가지고 높이 주는 게 좋단 말이야. 세게 올라가가지고 부딪혀야 늦게 퍼진단 말이야. 사실은 이렇게 좁아도 괜찮아, 아궁이. 그래서 나무를 포개놓으면 불이 막 가속이 붙을 거 아니야. 오히려 아궁이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높을수록 좋단 말이지. 불 힘을 만드는 데서는. 나무 엮기가 좀 힘들겠지.